안녕하세요. 저는 99 아트 컴퍼니의 대표이자 이번 번트 오퍼링의 안무자 장혜림입니다. 성서에서 번제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언가를 태워서 그 향기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을 뜻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우리들의 모습으로 같이 투영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오늘날의 제사, 오늘날의 기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번트 오퍼링, 번제라는 의미와 그리고 노동이란 단어를 연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무언가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어떤 춤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원형적인 한국 춤의 어떤 원형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춤을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더 소통하는 데 그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승무라는 춤을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무에서 사용하는 승무 춤에 나오는 북을 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벽을 두드리고 스틱으로 이렇게 쳐보면서 그 팔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호흡 굴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 작업에 녹여내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작업 과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